이 최근에 이제 안재영 선수는 그 축구중계에 좀 유명한 선수죠. 네, 맞습니다. 지난 그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. 네네. 이 킥복싱 종목이 이제 아시안게임,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의 이제 정식 종목이죠. 네네, 맞습니다. 그런 이제 감독을 역임하셨죠. 네네. 안재영 선수는 좀 많이 아실 텐데요. 네, 안재영 선수는 정말로 그 체력이 너무 좋은 선수예요. 네네. 그래서 뭐 선수에 따라서 지금 뭐,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, 탐색점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사실은 뭐, 경기마다 탐색점도 보이고, 경기를 뭐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, 그동안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요. 네. 안재영 선수, 전상훈 선수, 서로 뭐, 포인트 공방전. 뭐, 서포너의 전상훈 선수도 지금 뭐, 물러섬이 없이, 양 선수가
가지고 그런 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무슨 생각하십니까? 1라운드까지 경기 끝났거든요. 근데 뭐 지금 완전 저는 뭐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로서 지금 경기를 했는데 사실 마찬가지 정상적인 모습은 활발하게 만만치가 않아요. 전찬문 선수도 이제 지금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상위 랭크 선수들을 겨루어서 이기면서 챔피언 타이틀을 수상하고 선수로서 전창근 선수는 어땠나요? 풀카운트에 들어가고 라인업을 보시는 게 마지막 힘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처음에 체력적인 면에서 더 부위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체력적으로 간 게 관장님께서도 지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체력도 좋고 세컨드의 주문에 나를 잘 따르는 선수거든요. 이번 경기를 결승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그 경기력으로서 그 후배들에게 그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는 영상으로 꿈을 꿉니다. 영상은 우리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. 기많은 꿈들이 꿈꾸는 세상 그 중심에 한국영상대학교가 있습니다. 드림 액션 스무 살의 프로 한국영상대학교